오늘도 역시나 여러 가지 일정들 나와 있는 상황인데 간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시장이 잠시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증언이 현재 좀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. 더불어서 바이든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의 회담도 오늘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. 이 랜섬웨어와 공격과 관련해서 좀 언급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 현재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 뉴욕 증시에서는 보안 관련 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. 이와 관련한 우리 증시에서도 보안 관련 종목들의 흐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이어서요. 오늘 미국에서는 6월 산업 생산 그리고 미국의 6월 수출입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. 더불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도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 모건 스탠리도 오늘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간밤 시장에서 웰스파고 그리고 시티뱅크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이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더불어서 유나이티드 헬스도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데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안정적인 배당주로도 꼽히는 종목입니다. 네,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좀 실적이 부진한 상황인데 이에 따른 실적 그리고 배당률 변화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이어서 아시아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중국에서는 2분기 GDP가 발표가 되고 6월에 실업률도 함께 발표가 됩니다. 오늘 이 GDP가 10시 반에 개장하는 중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. 또 오늘 한국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. 일단 현재 0.5%의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소수 의견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 나옵니다. 함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.